안녕하세요. 회사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 셔츠 특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이트 셔츠를 워낙 좋아해서 거의 매년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트렌드가 화이트 셔츠라는 얘기도 있어. 근데 화이트 셔츠는 좋아하는 그 매니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클래식한 아이템이어가지고 트렌드라고 하는 게 나 좀 싫더라. 내가 꼭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냥 평상시 좋아하는 룩, 이게 조금 질린다 싶고 아 또 그것이 그것이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구독자분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옛날 거는 좀 촌시라 그러고 이제 옛날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영상 올라오면 그거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화이트 셔츠 칸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깊게 넓게 파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나는 과목도 옛날에 좋아하는 것만 좋아했어. 못하는 거는 진짜 못해. 막 가야, 일본어. 나 일본어가 그렇게 싫었다. 저는 그 한국어를 파는데 이제 화이트 셔츠를 팠다. 제가 약간 꽂힌 게 또 니트 바지에 꽂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우물에 그 니트 바지. 내 안에 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물들을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거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가방이 들었어요. 약간 운동 가는 룩이야. 어찌나 엄마가 학교 빨리 보내고 이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오전에 이제 운동을 가는 그런 컨셉이고, 여러분들의 성화에 힘입어 머리를 자르고 묶었다. 하여튼 이거는 나띵 니트 거고, 그리고 이거는 CN인데, 이 CN는 제가 화이트 셔츠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예뻐. 자수 쓸쩍쓸쩍더라고. 요즘은 요런 데 들어간 거 뭐 요런 데 들어간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CN 있고, 근데 여기 포인트는 사실 뒤에 리본이야. 그래서 여기에 제가 니트 바지를 잘 받쳐 입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디건 이렇게 또 살짝 걸치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우리 백군님들. 요 가방이 이제 이렇게 어깨 이렇게 딱 걸쳐지는 시즌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화는 새로 샀잖아요. 내가 어떤 룩에도 가제를 너무 신으니까 룩에 안 어울리는데 왜 자꾸 저렇게 가제를 신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백군님들이 계셨어. 약간 내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가제 영상에 고정 댓글 달았어요. 가제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좀 어여삐 여겨달라. 근데 나는 그냥 가제를 좋은 걸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요 가제를 또 사버렸다. 다음 룩입니다. 하늘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셔츠에 슬랙스 예쁘잖아요. 캐주얼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고, 폴로 옥스퍼드 셔츠가 옥스퍼드에 대표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나이송한테 이번 주에 사줬어. 저는 남성 스몰 사이즈, 나이송은 미디움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걸 아울렛 가가지고 하나를 사줬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사실 이 가죽 가방을 메려고 했었어. 그냥 뭐 어울리겠지? 이 슬랙스를 신었을 때 로퍼 같은 거를 신어주면 예쁘잖아. 근데 슬랙스, 로퍼, 가죽 가방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 그냥 스니커즈를 신으면서 에코백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 옷의 경계를 허무는 아량이 넓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예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 하늘색을 입었잖아. 이거는 산 지 워낙 오래됐고 데일리 바지는 아니에요. 사실 한 시즌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하는 바지고, 컬러가 가볍게 있는 바지들이랑 같이 매치하면 봄에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랜드 없는 바지고, 이거는 이제 가젤, 그리고 이거는 진짜 폴로 옥스퍼드. 남성 스몰이어가지고 조금 여유 있거든요. 풀어서 입어도 이게 예쁘잖아. 이걸 전문용어로 빼임 너입이라고 하더라고. 여유가 있었을 때 빼입해도 예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외워야 돼. 빼임 너임. 나이 들수록 이런 줄임말 무리해서 외워. 우리 조카한테 야 너 오늘 빼입했네 약간 이런 얘기하면 어색하니까 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자. 지금 룩은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한번 입어봤어요. 평상시 제가 이렇게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안에 이런 거 입고, 지금 제가 생상한 나라는 겨울 LA야. 그래서 좀 긴 바지 입어야 돼. 그리고 겨울에도 제가 알기로 LA는 햇빛이 뜨겁잖아? 얇은 겉옷을 입었다 벗었다 할 때 이런 화이트 셔츠를 응용하고. 서울에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럼 서울로 치면 한강에. 안가봤어. 밑에 이제 신발은 쪼리 같은 걸 조금 약간 편안한 느낌에 약간 햇살이 따스해졌는데 어깨를 막 일부러 막 이러진 않아. 근데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저기 단추를 명치까지 푸셨으니까 내려가죠. 이거 좀 보여야 되거든. 이거 입었다고. 그리고 요럴 때는 좀 액세서리를 해줘. 뱅글 같은 거 하나 해줘. 딴 건 또 별로. 뭐 많이 했네. 캐미솔이랑 목걸이가 좀 섹시해. 아 그래 섹시해? 나이송한테 약간 영상 편지 쓸까? 섹시한 김에 바지 코스. 코스고 이거 계속 나오는 바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신었을 때 운동화 괜히 잘못 신으면은 다리 엄청 짤뚱해 보이고 어벙해 보이니까 차라리 발가락 다 노출해주는 거, 이제 이런 거 발가락 노출 정도는 우리도 가능하니까 가방의 시선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조금 약간 자유로운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갑 같은 거 이렇게 그냥 하나 들고 가볍게 어디 산책 가는 중이나 뭐 친구 커피 마시는 그런 느낌? 이건 어때? 예쁘다. 뭔가 더 자유스러워. 자유스러워? 이건 어때? 더 자유로운 것 같아. 자유
같아. 나 지금 한가해. 저녁에 만나서 맥주 마실래? 다 뺐을 때는 그냥 요렇게 해도 좋고 그냥 요거를 넣어도 예쁘고 그냥 요렇다. 그 정도면 알고 우리 이제 지나갑시다. 자, 완전 봄룩. 진짜 봄룩. 누가 봐도 봄룩.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4년 됐잖아요. 그때 한참 많이 입었던 룩이어가지고 요런 모습을 좋아해 주셔서 초반 백구님들이 오셨던 그런 룩 이었던 것 같아. 화이트 플레어 스커트인데 플라워 펀칭이 되어 있는 이런 거고, 제가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화이트 셔츠, 니트 반바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레페토. 레페토를 좋아하고 또 이런 플레어 스커트. 화이트 계열의 플레어 스커트인데 여기 이제 이런 디테일이 있거나 꽃무늬가 있거나 갸름하게 떨어지거나 풍성하거나 이제 그런 플레어 스커트를 또 제가 되게 좋아해. 이런 스커트에 위에 뭐 입지? 살 때 제일 딱 떨어지는 게 저는 이건 것 같아. 더워지거나 그러면 이제 하얀 민소매 탑 같은 거 입으면 또 그냥 깔끔하고, 지금은 이런 셔츠 하나 입으면은 여성스러움과 예쁨을 적당하게 맞춰주는 게 화이트 셔츠인 것 같아. 거기에 저는 일단 레페토를 신었는데 사실 레페토보다는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쁜 것 같아. 거기에 오랜만에 이런 가방 이렇게 그냥 어깨 하나 탁. 여기에 그냥 에코백 같은 것도 좋아. 이런 느낌도 예쁜 것 같아가지고 가방에 멋냈으면 옷을 조금 뭐 죽인다든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은근히 멋쟁이. 제가 라르고 셔츠가 되게 가격 대비 엄청 괜찮은 것 같아. 구김이 안 가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막 립지 않고 편안한 듯이 그냥 입을 수 있는 셔츠고, 라르고가 조금 사각사각거리기도 하고 핏도 오버핏인데 이렇게 그냥 착 잡으면은 가방하게 이렇게 좀 되는 것도 있고. 왜 옥스퍼드 셔츠는 옥스퍼드 셔츠만의 그 느낌이 있잖아. 면으로 되는 그 약간 톡톡한 느낌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너로 화이트 셔츠 하나만 입기는 추우니까 베스트나 가디건이나 요런 니트랑 레이어드 해도 예쁘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웨니힐이거든요.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 발 뭐야? 신발은 요거 가젤에다가, 요 바지는 별밥 바지인데 몇 년 된 거야. 요거 지금 라르고. 그러니까 라르고가 조금 입기 편한 것 같아.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지금 요거 그냥 이너에 입어도 좀 예쁘고. 자, 그리고 가방은 요렇게는 또 가죽 가방을 내고 싶은 거야. 요거 이제 베이지랑 약간 브라운 톤 맞춰가지고 요거랑도 요렇게 되는 요 색깔이 예쁘잖아. 그래서 요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 찍으러 갈게요. 쇼츠, 쇼츠. 쇼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마지막 룩이에요 여러분. 자, 요거는 여행을 갔어. 호텔에 아침에 혼자 산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미 다 자. 근데 막 새소리에 내가 잠을 깬 거야. 그래서 프라이빗한 산책로나 해변에 혼자 산책을 하는 거야. 가족들이 깼을 때 내가 어디 갔는지 걱정하니까 휴대폰은 손에 들어야 되는데, 손에 들기에는 또 모래를 만지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뭇잎을 만지거나 이럴 때 손이 또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가방을 하나 들었어. 전혀 전혀.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자. 내 브이로그 봤지? 그러니까 나의 손 깨고 나윤이 깨고 내가 제일 늦게 일어나. 이런 엄마 잘 없다.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그럴 때 이제 산책 갈 때 그냥 이런 슬립 원피스. 지금 안에 저 원피스예요. 그냥 셔츠만 하나 이렇게 툭 걸쳤다. 그냥 치마를 입는 것보다 원피스를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원피스로 골랐고,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톤이어가지고 톤도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조식 먹으러 가면 돼. 산책했으니까 이제 식구들 깼어. 야, 그러면 조식당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화이트 셔츠 6가지 룩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늘 감사드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 테니까 어떤 경로로 오시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게요. 안녕. 일본어가 그렇게 싫었다? 나도 진짜 희생하라도 몰랐어. 근데 일본에 가셔서 성공하셨잖아요. 사지마PD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사지마PD님의 인생 가방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 이거 빼자. 아니야, 너요. 세 번째, 네 번째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 느꼈어요? 거기 원피스, 이렇게 원피스. 대박. 갑자기 이렇게 내 페이지 먹네. 그럴까? 내가 플레어 스커트 하나 더 사가지고.